네, 수능특강 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이고요. 미니 테스트 1강의 7번 문제네요. 가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we are going to, 우리가 decrease, 감소를 시키려면, 뭐를요? The number, 숫자를요. 뭐의 숫자를? The case, 경우의 숫자. 뭐의 경우? Food poisoning은 식중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식 독이니까. 그래서 식중독의 사례의 숫자를 감소를 시킬 거라면, 시키려고 한다면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The number of는 옆으로 잠깐만 정리 그냥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the number, 아이고 뭐야 왜 이래? The number of라는 놈과 a number of는 좀 다르죠. The number of는요, 뭐뭐의 숫자고요. 얘는 많은 삐리리라는 뜻이 됩니다. 즉, 요 놈은 요렇게가 꾸며주게 되겠고요. 요 놈은 a number of가 삐리리를 꾸며주는 형국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단수 취급을 하는 거고요. 뭐뭐의 숫자니까 얘는 단수 취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많은 모모는 이라고 하면 당연히 얘는 복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 number of가 삐리리를 꾸며주는 거고 of 삐리리가 더 먼 넘버를 꾸며주니까 여기에서는 식중독 사례의 숫자를 감소시킬 계획이라면 감소를 시키려면 이런 뜻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then 그러면은 everyone 모든 사람이야. 어떤 모든 사람? 그 사람은 상호작용합니다. 누구와? 음식과. In any way. 어떠한 방식으로든. From A to B입니다. From A to B. 그러면은 farm, 농장으로부터 the table, 식탁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농장으로부터 식탁까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음식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take, 가져야만 해요. 뭐를요? 책임감을요. for, 뭐에 대한? 안전에 대한. 뭐의 안전에 대한? 그 또는 그녀의 음식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모든 사람이 다 가져야 된다는 거야. 식중독 사례를 줄이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농장에서 뭔가 음식을 뭐 이럴 때도 여기에서 뭔가 잘못되면 식중독 걸릴 수도 있잖아. 그치?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캐가지고 옮겨서 예를 들면은 뭐 강원도에서 감자를 캤어. 그럼 그 강원도에서 감자 캐는 사람이 이 위생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도 있잖아. 식중독에 대해서. 그지? 그 감자를 갖고 예를 들면은 화성까지 오는데 배송하는데 사람이 또 들 거 아니야. 근데 한 사람만 드는 건 아니겠지 당연히.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 그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거기에도 음식을 다 만지게 되니까 거기에서도 분명히 식중독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왜냐면은 그냥 대충 들고 왔는데 거기에 막 쥐가 있어. 그럼 막 쥐가 막 음식에 막 독, 막 병균 막 옮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그 사람 과실이잖아. 그지? 그리고 나서 화성에 와가지고 음식점에서 감자를 파는 사람. 그 사람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사기 전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가 잘못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게다가 또 뭐도 있어? 테이블까지지. 그럼 여러분들이 물건을 샀어. 감자를 사가지고 집에 왔어. 집에 와가지고 그거를 음식해서 테이블에 내놓는 데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만 한다라는 거야. 만약에 이걸 사례를 줄이려고 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자, 음식 과학자들은요 믿습니다. 대 이하의 사실을 믿는데요. 하나가 뭐 중에 하나? Least controlled step이에요. 그럼 가장 관리가 잘 안 되는 이란 뜻이죠. The least니까. controlled, 관리가 안 되는 단계들이야. From farm에서 to table까지. 즉, 원산지로부터 너희들 식탁까지의 그러한 단계들 중에서 가장 통제가 안 되는 그러한 단계들 중 하나는 자, 이 원이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is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야? 그 단계가? 집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식탁에서 뭔가 음식을 만들었어.
근데 그게 만약에 식중독을 유발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식중독을 유발하는 그 과실이 어디에 있을 확률이 제일 높다라는 거야? 너희 집에 있을 확률이 제일 높다라는 거야. 또는 wherever, 어디든지. 어떠한 어디든지냐면은 고객이 그거를 다루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거야. 뭐 한 이후에? 그들이 그 음식을 산 이후에. 그들이 그 음식을 산 이후에 그 음식을 준비하거나 다루는 그러한 어디에서라도 또는 집에서 음식 사갖고 와가지고 집에 잠깐 놨다가 뭐 씻어가지고 싱크대에서 씻어갖고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야. 어머니들께서. 여러분들도 뭐 요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과정에서가 제일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봐봐. 지금 뭐냐면은 식중독 약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식중독 원인이 되는 원인 장소? 식중독 원인의 장소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지. 마늘 다짜예요. 굉장히 다양해요, 얘네들은. 근데 가장 통제가 안 되는 곳? 여기가 어디라는 거야? 집이라는 거지.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장소는 굉장히 많지만, 예를 들면은, 이마트가 식중독 관리가 잘 될까요? 이마트는 식중독 관리 되게 잘 될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 아마 다 폐기 처분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잘 한다고. 근데 우리 집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감자가 조금 오래됐어. 그럼 여러분들 부모님 어떻게 하셔? 조금 좀 이렇게 싹 난 부분만 이렇게 살짝 오려가지고 도려가지고 그거 버리시고 요리하잖아. 대부분 그러거든요, 원래. 괜찮아, 그래도. 근데 혹시라도 거기에서 식중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왜? 갑자기 그거 집에서 그거 싹 난 거 도려내서 요리했다고 해서 법에 걸려? 아니잖아. 그치? 이마트는 싹 난 거 팔면 법에 걸릴 거라고. 집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통제가 가장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 믿음은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장 삽입이나 지시 넣기 좋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믿음인데, 아예 사이언티스트들이 이렇게 믿는다며. 그러한 그 믿음을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럼 그 믿음은요, goes back, 뒤로 갑니다. 어떠한 아이디어까지 뒤로 간대요. 어떠한 생각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건데, 어떠한 생각이냐면 아마 이 대절은 동격일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주어가 동사하다는 생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원래가 태생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거야. 어디에서? 그들의 자연 상태에서는 원래가 음식은 조금 약간 비위생적인 거야. 그리고 과학적 이해야. 뭐의 과학적 이해냐면은 그것의 과학적 이해야. 그것이 뭔데? 그것은 유발합니다. 뭐를요? 안전 문제들을. 됐죠? 완전 끝났습니다. 그럼 뭐야?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이끈다는 거지. 어디로 이끌어요? 발전으로 이끌어요. 뭐의 발전? 기술의 발전으로 이끕니다. 어떤 기술인데? 그 기술은 제공합니다. 더 안전한 음식을. 즉, 더 안전한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기술의 발전을 이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 이해가. 그럼 여기서는 병렬 구조가 이 대절과 이 대절이 병렬 구조를 해서 요 놈도 아마 이렇게 동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음식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내재적으로 원래가 안전하지 않고요. 그리고 뭔가 안전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발전을 이끈다는 거야. 뭐가? 그 문제를 유발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야. 이러한 믿음은. 그래서 음식회사는 어떤 음식회사야? 그 음식회사는 뭔가 포장된 음식을 제공하는 뭐 예를 들면 편의점 도시락 같은 거 제공하는 그러한 회사라든지 어떤 음식이냐 우리가 사는 우리가 사는 그러한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라든지 그리고 또 레스토랑들이야. 어떤 레스토랑들?
그 레스토랑은 준비를 해요. 식사를. 어떤 식사? 우리가 먹는 식사를 준비를 하는 레스토랑. 이 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렬구조는 레스토랑과 컴퍼니들은 have,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어요? 접근을. 뭐에 대한 접근? 이러한 지식의 접근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지식이 뭔데? 이러한 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이런 것들이겠죠. 이러한 것들, 이제 기술의 발전,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한 지식의 발달이나 이런 것들을 이룩한다고, 그러한 접근에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회사들은 또는 레스토랑들은. 그러나, 누구는 아니야? 많은 컨슈머들은 do not,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많은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소비자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주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 소비자들. 그런 사람들은 do not,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예요? do not have access to this knowledge가 되겠죠. 요놈이 생략이 됐겠네요. do not have access to this knowledge. 여기에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왜? 집은 뭔가 이런 위생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지 않다. 엄격한 기준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야. 왜? 감자 그냥 조금 오려내서 요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주어가 동사일 때야. 음식 인스펙터. 인스펙터는 뭐 음식 뭐랄까 위생 관리자, 위생 담당자 이러한 사람들이, 인스펙터는 이제 조사하는 조사관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went into homes니까 집에 만약에 들어가는 거야. 살아가면서, 아 사용하면서. 분사공명이죠. 뭘 사용하면서? 똑같은 폼, 양식을. 어떤 양식인데? 그들이 사용하는 양식이야. 어디에서? 레스토랑에서. 즉, 전문 기관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형식지를 사용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푸드 인스펙터가 검사를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레스토랑에, 예를 들면은 레스토랑에 가서 레스토랑의 수세미 같은 거를 대장균 얼마나 있는지 검사하는 거야. 그러면 레스토랑의 뭐 수세미는 또는 뭐 이렇게 거기 하는 요리하는 곳은 대장균이 어느 정도 이하로 있어야 돼. 더 많으면 안 돼. 막 그럼 벌금 물리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 똑같은 기준을 집에 가서 검사를 하잖아. 집에 싱크대를 그렇게 검사하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집이 더 깨끗할까? 아니라는 거야. 왜 집이 더 안 깨끗할까? 여기 나왔잖아. 집은 개별 소비자들은 이러한 지식에 대한 접근이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오히려 레스토랑 같은 애들이 훨씬 더 깨끗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랬을 때 그들은 발견한 거야. 댓 이하의 사실을 알아차렸죠. 뭘 알아차렸는데? 99%보다 더한 것이 뭐에? 집에. 집들의 99%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failed, 실패한 거지. 그럼 여기서 failed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아마 그 기준치가 뭔가 미달이 됐다. 기준치가 미달이다. 요 정도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치까지 가는데 그거 이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즉 뭐야? 뭔가 테스트가 실패했다. 기준을 못 맞췄다. 뭐 요 정도로 봐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제 식중독이나 음식 안전을 위한 거랑 관련해서는 오히려 통제가 안 되는 집이 가장 이러한 위험이 좀 많았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도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내용의 글인 것 같습니다. 됐나요?